안녕하세요. 김현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칼을 몇 종류 더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1번 칼은, 기존에 쓰던 백로 칼은 이제, 그 백로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백송으로 바꿔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백로 같은 경우는 3T 정도 되는데 두께가, 이거는 지금 칼 두께는 지금 2.5T입니다. 2.5T면은 뭐 백로보다는 좀더 얇고 1000도보다는 조금 두껍죠. 네, 두께를 조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는데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0.5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네, 백송 제품은 뭐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날 자체도 지금 완전 일자 날은 아니고요. 끝을 약간 둥글게 해줬습니다.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썰리는 것도 잘 썰리기 때문에 사시미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야스리만 치면 되죠.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놨는데 야스리만 치셔도 어느 정도 날의 절삭력이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1000도인데 1000도는 지금 백송보다는 조금 더 가볍죠. 두께가 좀더 얇기 때문에. 휘임성은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은 백송보다는 조금은 휘입니다. 이렇게 칼폭은 사시미 칼은 다 25mm 정도 됩니다. 2.5cm. 날 길이는 240에서 245. 이 정도 날 길이로도 회를 길게 뺄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면은 더 거추장스럽죠. 사실 240에서 245가 제일 적당할 겁니다. 순수 날 길이만 240에서 2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것도 이도 길이로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 뜨는 것도 어차피 회 닿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만 하시면 포 뜨는 것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멀티 사시미 칼인데요. 멀티 사시미 칼은 칼 폭이 3cm 정도 됩니다. 이도 길이보다는 0.5cm 좀더 길죠. 30mm 정도 되고, 날 길이는 245 정도 됩니다. 양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멀티 사시미를 만든 이유가, 오로시도 하고, 탈피도 하고, 사시미도 썰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외날은 탈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양날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스리를 치실 때 45도로 파인컷인데 45도 정도로 앞뒷면을 다 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도용 사시미 칼보다는 절삭력이 좀 떨어집니다. 야스리를 쳐보신 분이라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도형 사시미는 어차피 이렇게 치시고 45도 치시고 반대편은 거의 눕혀서 약간 들어서 치기 때문에 절삭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멀티 사시미 칼은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뒷날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치시면 뒷날이 야스리를 그런 식으로 치시면 날이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도 앞쪽 45도 뒤쪽 45도 그렇게 쳐 주셔야지만 이 날이 지속이 됩니다. 양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탈피까지 더 완벽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시미를 써실 때는 약간 힘을 더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절삭력이 조금은 이도용 사시미보다 좀더 떨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멀티 사시미 칼이었고요. 다음은 아틀란틱 오로시 칼인데요. 세개 다. 이두 개는, 휘임성이 거의 없습니다. 휘임성이 거의 휘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4번 이 칼은요, 230에서 235 거의 좀 짧게 이게 제작을 했습니다. 좀 짧은 것들을 광어 좀 작은 거 작은 다마 위주로 잡으실 때좀더 편하겠죠. 그래도 한 광어 1.78kg 정도까지는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걸로도 짧지만은. 짧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휘지 않습니다. 왜 휘지 않냐면은 칼 등하고 칼 끝하고 다 비슷합니다. 두께가. 그렇기 때문에 잘 휘지가 않죠.
그리고 프렌치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칼이 엄청 단단합니다. 그리고 오래가고 위생적입니다. 이게 프렌치형 칼들이. 예, 이건 다 두께가 이티 정도 됩니다. 어차피 다 이티 정도 되고, 다음 거는 이거는 좀 날이 좀 길죠. 기존에 제가 예, 많이 팔던 칼이죠. 예, 날 길이가 240에서 245 정도 됩니다. 예. 2.78, 2.78, 뭐 3kg까지도 가능합니다. 뭐 3kg까지 벗길 일은 거의 없죠. 예, 뭐 최대 2.5kg 정도 벗길 수 있는데, 예, 굳이 예, 2.5kg 벗기시는 분들이 주위에 거의 없죠. 하지만은 이 칼은 2kg 이상 벗기실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고, 이거는 좀 유용합니다. 다음 칼은 새로 제작한 건데, 예, 이것도 아틀란티 셰프 오로시 칼인데, 이거는 약간 휘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손으로, 예, 기존의 칼들 이두 아틀란틱보다는 약간 휘어지고, 손잡이가 좀 틀릴 겁니다. 손잡이가 조금 더 얇습니다. 얇고 약간 휘어집니다. 뭐날 길이는 240에서 245인데 약간 휘어지기 때문에, 예, 광어 작은 다마 벗기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휘어지는 칼들을 선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칼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 양날입니다. 양날이고, 예, 오로, 예, 야스리도 예, 45도 각도로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약간 휘어지죠? 그리고 뒷날은 뭐 2대8이나 3대7로 했는데, 뭐,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 뭐 2대7이 좋은가요? 뭐 2대8이 좋은 거요? 3대7이 좋은 거요? 비율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는데, 뒷날 각도가 중요한 거지, 예, 비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오로시 칼들의 칼폭은 37mm 정도 됩니다. 예, 칼폭은 37mm 정도 됩니다. 예, 완장이나 완장 탈피 전용으로 쓰시면은 참 좋은데, 오로시까지 하시게 되면은 뭐 뜬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도미나 뭐 우럭 뭐 그런 억센 고기들까지 이게 오로시를 하게 되면 날을 어차피 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예, 숫돌이나 빗바에 올려야 됩니다. 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탈피 전용으로 쓰면은 좋죠. 탈피 전용으로 쓰면 좋은데, 이게 야스리 길을 들인다는, 예, 그런 의미가, 탈피를 하기 전에 한두 번 쳐주시거나 아니면 날이 조금 무뎌졌을 때, 예, 야스리를 좀 쳐주시면, 예, 그게 그냥, 예, 야스리를 길들인다는 의미지, 계속해서 야스리를 계속해서, 예, 날이 바짝 섰는데 계속해서 뭐 예, 야스리만 쳐주시는 거는 좀안 되겠죠. 왜냐면 날이 바짝 서 있는데, 야스리를 쳐서 바짝 서 있는데 계속 치게 되면 날만 상합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야스리는 엄청 그렇게 자주 쳐주실 필요는 없이, 완장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좀 날이 무뎌졌을 경우, 그럴 때한 두세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야스리 길들인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예, FD 야스리 파인 컷인데요, 이거는 지금 예, 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거의 지금 칼 도매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D 파인 야스리 파인 컷은 보시면은 촘촘하죠. 촘촘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은 노국에도 엄청 강하죠, 다른 야스리보다. 예, 이게 가성비가 어느 정도 최고 좋으니까 이거를 약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FD 야스리 예, 파인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야스리 치는 법이나 뭐칼 관리법이나, 예,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